현장에 다녀보니까 그래도 좀 배우는 게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유도에 있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머리로보다는 뭔가 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잘좀 이렇게 기억하시고 잘 차곡차곡 많이 저장해 두셔야 돼요. 네, 그게 나중에 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모이면요, 어마어마한 거를 할수 있습니다. 경험이 모여도 어마어마한 뭐 기사도 쓸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 네. 오늘 소개할 기업, 탐방 다녀온 기업은 어딥니까? 일단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미코젠? 네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업인지. 일단 그 아미코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상장 예정인 기업인데 좀 따끈따끈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상장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실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IPO 시장이 또 예전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새내기 주는 건 당연히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막판 IR에 열을 올리는 또 아미코젠 대표와 관계자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또 공개 전이다 보니까 파이팅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또 코스닥 새내기 주인이만큼 또 많은 주주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코스닥 시장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해주고 공모주들 관심 갖는 분들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는 일단은 사명이 친구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아미코와 유전자를 의미한 제네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아미, 네네. 그래서, 모나미, 그렇습니다. 네. 약간 비슷하죠? 아미, 예. 그렇죠. 그래서 사명에서 볼수 있듯이 그 유전자를 활용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바이오, 예. 정확하게는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효소와 식품 관련 첨가물, 건강기능, 식품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유전자 진화 기술을 활용해 항생제 합성 등에서 총매제로 쓰이는 특수 효소에 강점이 있습니다. 예, 본사와 연구소는 지금 경남 진주시에 있고요. 그리고 또 공장은 경기도 문산에, 그 영업 지점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당 쪽에는 제2연구소를 이제 곧 지을 예정이라고 거기도 또 하더라고요. 이제 벤처밸리가 있으니까 네, 바이오밸리가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쪽에 금호에. 코리아 그 바이오 그 밸리도 있고, 예. 우리 이 기자가 이게 바이오 이런 데서 관심이 많네. 지난번에 왜그 제넥신인가요? 분당? 네, 갔다 그렇습니다. 왔다가 방송 어때요? 좀 회사 측에서 좀 봤다고 하나요? 좀잘 봤대요? 예, 어때요? 잘 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답니까? 예, 만족을 한다고 연락은 안 왔는데요. 네. 예,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저녁 사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ABCD가 안돼 있군요. 네. 네, 제넥신은 ABCD가 안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열심히 그 뜨거운 날 가가지고 해가지고 방송까지 해줬는데 연락해가지고 밥한끼 사겠다 이런 정도 얘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넥신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바이오, 특히 이제 벤처 회사들이 그런 게잘안돼 있어요. 기술 개발만 하다가 그렇죠. 굉장히 학구적인 자세로 네, 일하시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특례 상장이라고 있어요. 특례 상장. 네네. 이 특례 상장이 어떤 건지 우리 청자분들께, 네, 투자하시는 분들께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특례상장 요즘에 좀 많은데요. 특히 그 IPO 시장이 적다 보니까 특례상장으로 많이들 지금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아미코젠은 신성장 동력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특례상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하. 예, 특례상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위해서 상장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그 자금 조달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로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기술 평가에서 만약 A등급을 받게 되면 뭐 설립 연수든 자기 자본이든 이런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게 됩니다. 현재 아미코젠은 지금 A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특례 상장으로 네네. 기술력 하나만으로. 기술력 하나만으로 지금 코스닥에 입성하게 됩니다. 야, 대단하군요. A등급 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또 크로스 체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기술 평가는 어디 좀 관련 전문가들이 합니까? 아니면 일단 정부? 거래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두 업체가 예, 크로스로, 왜냐하면 한 업체만 A등급 등급을 지정하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수 떨어지니까. 있으니까 두 기업을 해서 크로스 체크로 해서 둘다 A. 예, 등급을 지정해서 그 A등급이 나오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합니다. 조금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넥신도 그렇게 해서 특례상장한 네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넥신도 기술력으로 기술력 특례상장을, 네, 하나만으로. 그렇습니다. 아, 기술력만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밥은 안 사고. 연락을 해야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지금 장염 때문에 밥을 네네. 못 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상에서는 조금 이렇게 불어나오시지만, 실제로 제가 옆에서 뵈면 굉장히 왜소해지셨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갑자기 지금. 네. 아, 이제 네네. 방송 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엿비치고 있는 우리 이민재 기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네네, 뭐 가볍게 하시죠. 자, 편하게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분 구조. 창투사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대표님 지분이 많은지 봐야 되는데 벤처, 특히 이제 R&D 전문 벤처 회사면은 이 R&D를 하시기 때문에 이 대표님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여기도 그런가요? 어때요? 네, 사실 그 아미코젠의 최대 주주는 신용철 대표이사가 지금 공모 후 기준으로 공모 후 기준으로 한 17% 정도 지분을 가지고 뭐 있습니다. 그렇게 적진 않네요. 네, 네,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벤처 쪽에 성남기부 벤처 투자조합이 한 9%, 그 두성식품이 한 7%가량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두성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진주 향토기업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본사가 진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향토기업인데 아미코젠의 주주인 양재정 씨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동보유 형태다 보니까 네. 2년간 보유 예수를 받게 되고요. 근데 이제 벤처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1개월 정도 보유 예수가 된다고 하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벤처 지분은 1개월? 네네. 일부만 1개월 정도 보고. 네, 나머지는 어떻게 팔 수 있는 팔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 벤처들이 이제 또 자유롭게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또 이제 하고 이래야지 또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 창조경제의 핵심 모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네. 네. 자, 좀 더 사업 영역을 구체적으로 짚어볼까 하는데 네네. 특수효소 관련 사업을 우리 이 기자가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네네네. 특수효소라 어떤 사업이에요? 그렇죠. 효소는 효소인데 특수효소라 그러니까 되게 또 어려워지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아미코젠의 주요 제품이 바로 그 특수효소. 그 이름은 CX효소입니다. 그 이 효소는 그 세파계 항생제를 만드는 중간 원료인 7ACA를 만드는 네. 촉매제 역할인데요. 그렇습니다. 유전자 진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세파계 항생제 하니까 좀 생소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항생제 하면 페니실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페니실린. 그러니까 페니실린계 항생제와 세파계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는 그 두 개가 양대상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아 항생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쉽게 설명드리면 CX효소 같은 경우는 그 항생제의 원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7ACA를 만드는 촉매 역할, 그러니까 약간 중간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오호. 예. 그래서 회사 측은 이 효소가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그 항생제 중간 원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또 이게 또 좋은 이유가 2011년 기준으로 그 중국 항생제 시장 규모가 허허. 그 전 세계 시장이 한 39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엄청나죠? 그 중에 한 16%, 63억 달러가 지금 중국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예. 그리고 또 세파계 항생제가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세파계 항생제가 또 80%가 그 7ACA를 통해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좀 성장 규모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네. 중국하고 또 관련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주로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중국 들어가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제 발광하잖아요. 발광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자 좋은 기업들 많이 다니는데 저랑 이제 역할을 바꿔보면 어때요? 제가 진행을 한번 하시고. 제가 이 아미코젠과 탐방 가서, 네네. 아 저는 그러면 식사부터 할 것 같은데. 아, 제가 그게 불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매출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은 이제 설립 연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이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니거든요, 사실. 어때요, 실제로? 그래도 제가 이제 그 특례 상장은 보통 이제 보면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좀 많았었는데, 네. 또 다행히도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특히 아까도 이제 중국을 강조하셨지만 흑자예요? 네, 중국 사업에 힘을 입어서 2011년 73억에서 아. 지난해 163억으로 대폭 성장을 했습니다. 어이구.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120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 아무래도 특수요소가 좀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올해 매출액은 한 2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그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06년 이후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11년에 실적이 좀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표이사 인터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함께 한번. 대표 아니면은 CEO 아니면 만나질 않는군요, 우리 이 기자. 그렇습니다. 저 어렵게 만났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한번 보시죠. 저희들이 2005년에 글로벌 제약회사에 기술을 판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년에 10억에서 20억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쭉 오니까 그 영업이익 순이익이 커졌던 거죠. 근데 2010년에 끝났습니다, 사실은.
끝나고 2011년에는 그런 그 기술료 15억주에 안 들어오니까 사실은 뭐 한 3점 몇 억인가 이익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순이익이 그렇게 줄어든 것이고요. 우리는 지난 그 2005년 이후에 이제 기술 개발해서 2012년에도 제품이 나가서 2012년부터는 뭐 영업이익이 45억 뭐 이런 식으로 또 올해는 더 많이 뭐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할 텐데요. 그래서 2011년은 막 그런 특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와, 특례 상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나고 순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야,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괜찮은 주목할 품질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 갑자기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관심 가지고. 네. 자, 이익 또 난다. 네, 네. 자, 그래도 이 공모주라든가 투자하실 분들 주의사항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짚어봐주시죠. 그렇죠. 주의사항도 한번 짚어드려야 될 건데 앞에 인터뷰하고 좀 연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 앞서 인터뷰에서 좀 언급됐지만 그 아미코젠의 사업이 그 좀 의존도가 높은 편이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하. 그 주력 제품이 아까 CX 효소, 그게 거의 매출의 거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아하.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출이 전체 매출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아하. 그게 거의 이제 중국 시장 위주로만 또 이게 진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편중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회사 측은 CX 요소를 사용해 그 세븐 ACL을 만드는 게 대부분 중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야, 수출이 80%인데 대부분 중국이다. 네네. 중국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이거 연필 이쁘죠, 이거. 네, 엄청. 네, 우리 이거 권순우 기자가 네네. 몰디브 신혼여행 갔다가 천회 기념으로 이걸로 진행하시라고. 아. 예. 예쁜 볼펜인가요? 연필입니다. 아, 연필. 네. 깎는데 힘들죠. 앞으로 천회까지는 이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향후 사업 목표. 네네. 야, 얼마나 좀 성장 목표를 잡고 있는지 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일단은 지금 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설명에서도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 네네. 왜냐하면 좀 특이했는데 기존의 항생제들이 그 바이오가 아니고 화학 공정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 네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요즘에 대세가 그러니까 친환경 그적인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아미코젠의 바이오 공정, 즉 효소를 통한 방법이 환경에 무해하기 때문에 아미코젠을 찾는 기업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좀 편중성이나 높은 의존도 아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도 지금 대표이사는 좀 구상 중에 있었는데요. 네.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렇지, 그렇지. 또 대표이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훨씬 더 강조가 될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올해 말에 나올 SP1이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합성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로 중국하고 유럽의 시장들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유전자 진화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항생제들도 뭐 세파계, 뭐 세포탁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API, 의약 원료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효소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14년 내년 말쯤에 이제 한 5~6개가 완성되고요. 어떤 특수한 효소만 판매하는 회사를 뛰어넘어서 그 2020년까지의 목표는 이런 특수 효소를 계속 개발해 나가지만은 이 효소를 이용한 그런 전환 제품들, 이게 뭐 항생제가 될 수도 있고, 의약 원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또 아니면 기능성 소재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 효소, 그 효소를 이용한 소재,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야, 저는 신용철 대표님이신데, 네네. 저는 참 그 대표이사분들의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귀에 잘 들어오고, 왠지 신뢰가 확 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 CEO분들하고만 이렇게 논다고, 저 이렇게 막 무시하고 왕따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이, 또 사람 생각은 또 모르죠. 마음 바뀌기 마련이에요. 네. 또 이 기자 제가 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를 왕따 시킬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닙니다. 자, 아미코젠 향후 일정, 상장 일정이 어떻게 돼요?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공개 전이니까 일정도 네.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아미코젠 일단 어제 그제 4일 5일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2일,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그 총 공모 주식수는 63만 주가량인데요. 그 11만여 주, 18%는 우리 사주 조합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 중 39만 주는 기관 투자자에 12만 주는 일반 투자자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 예, 그 일반 투자자 지금 대상 모집 결과 끝났는데 641:1의 경쟁률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아. 그 청약 증거금만 1조 원이 지금 가까이 몰렸고
공모가도 지금 희망 공모가 상단인 23,800원보다 오른 25,000원에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할 거는 또 아미코젠은 이번 공모를 통해서 한 150억 원 가량의 지금 자금을 얻을 예정인데 그 아미코젠 측은 주로 이걸 자금을 생산이나 설비 확대 등 연구 개발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한 130억 원 가량은 CX 생산 시설과 SP 생산 시설 등 생산 시설에 그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네. 나머지 20억 정도 남은 거는 지금 회사 현금과 더불어서 R&D 연구 개발에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참 벤처 이게 바이오 벤처인데 그렇게 크게 뭐 돈이 막 절박하다 이런 느낌이 없네요. 네네. 너무 느낌이 좋은데요. 자, 이게 이제 아까 화면 보니까 완전히 실험실에 있는 무슨 박사 네네. 밑에 있는 조교 같아요. 아, 박사는 아니군요. 박사, 그러니까 메인 박사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조교. 예, 그러니까 너무 딱 느낌이 바이오 벤처 다니면 통할 것 같은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미코 젠. 네네. 아미코하고 젠의 합성어다. 네. 아미코 젠. 이것도 이제 제가 보니까 뭐 많은 자금도 몰렸고 상장되면은 또 초기에 또 상당히 시끌시끌 바람이 불겠는데요, 이거. 네네. 일단 12일 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대표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좋습니까? 일단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반적으로. 네네. 우리 사주가 적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직원들 중에. 직원들을 제가 알기로 한 60명, 60, 70명 되는데 네. 그중에 연구직은 한 제가 알기로 한 4, 50%,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주. 실험실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회사가 상장돼가지고 또 이렇게 돈도 버시고 네, 이게 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걸로 소비도 하시고 네, 우리 방송도 보면서 네, 한번 좀 재테크도 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아미코젠, 주주클럽. 내용이 딱 짜임새가 쫙 있어요. 네네. 인터뷰가 딱 두 개나 이렇게 좀 풍부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네. 갈수록 우리 이미지 기자의 탐방 콘텐츠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 10분 채 안 남았는데, 자, 어제는 네, 탐험 스페셜로 갔고, 오늘은 네, 탐험, 일반적인 탐험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